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도시의 소멸 위기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런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소방서가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4살 아이 엄마인 박은지 씨. 매주 한 번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후 업무를 볼 일이 생기는데 이때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 덕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급한 일이 있었는데 뭐 봐줄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소방서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너무 잘 이용하고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19 아이 행복 돌봄터는 경북도 내 모든 소방서에서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데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영주 소방서에는 올해 5월까지 4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았습니다. 돌봄 교육을 수료한 여성 의용 소방대원이 상주해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분만 교육을 받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는데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는 소도시의 여건상 산모가 긴급하게 출산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병원에 올 때까지 분만이 안 되면 가장 최하선이겠지만 만약에 분만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또 한번 실습을 해놓으면 막상 다쳤을 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구급차에 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송 중에 또 분만 그 현상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응급차 안에서 분만을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이고.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등을 119 구급대가 병원까지 이송해주는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는 의료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주 소방서는 전 대원이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극복 선도 단체로 활동하는 등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소방은 화재, 구조, 구급 등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아이 돌봄센터, 치매 안심센터, 분만 및 산과 특별 교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소방서가 지역에 꼭 필요한 밀착형 서비스로 시민과 더 가까워지며 지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